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달에 있네요. 요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12 전환이 물량이 있는데 5천주, 5만주죠. 5만주면은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얘네가 지금 오늘도 거의 한 80만주 정도의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얘네들은 코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위메이드가 게임에 이 코인으로 돈을 벌수 있게끔 만든다 굉장히 핫했던 아이템인데, 이게 이제 너무나도 코인의 흐름에 좀 주가가 휘청거리거나 아니면 연동되는 경우가 너무 잦아졌죠. 예,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비트코인 이슈, 우리 기술 투자 위메이드 장중 급락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중동에서 뭔가 이슈가 일어나다 보니까 비트코인들이 좀 많이 밀렸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 아, 위믹스까지 밀린다? 위믹스가 밀리면은 코인에 밀리, 그 위믹스, 아이고. 위믹스가 밀리면은, 아, 얘 위메이드도 밀리겠는데, 주식시장도 밀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주 눈길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는 저번에도 한번 좀 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나와 봐야 될것 같아요. 얘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실적이 내가 100만 원벌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실질적으로 80만 원밖에 못 벌었어 라고 하면은 이거를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적 시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게임 확률 정보 공개 제도 시행 초부터 잇따라 조정 논란인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이슈가 나왔던 거죠. 드랍성인데 이 확률이 실수였다, 직원의 실수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거 누가 믿을까요? 실수로 인해서 드랍 그 확률을 조작을 했다, 조작이 아니다, 실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믿을 사람 온전히 그대, 그럴 수밖에 없,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결국은 얘네들 나이트크로우는 글로벌에서 40만을 돌파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위믹스 코인에 대한 부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우리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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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해갖고요.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얘가 지금 회사 이렇게 다시 돌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얘를 여기서, 야, 여기 저점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는 저점 라인에서 지지해주고 올라갈 거야, 여기서 접근하자,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기다리자는 얘기예요. 차라리 내가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요런 양봉이 형성돼서 내가 눌리는 요 구간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여기서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가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군다나 시장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물론 여기서 이제 저점이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그 시장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는 구간인 거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메이드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가지고 더 올라갈 건데, 뭐 여기서 이제 분할로 매도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는 이미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 한번 하고, 여기서 또 매수해서 매도해갖고 두 번을 먹었는데, 그분들은 그냥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본절 구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분들은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짤막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이게 뭐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긴 시간 동안 내가 굳이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묶여 있느니 차라리 다른 거를 매매하다가 얘가 추세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따라붙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 허브경제TV 매주 25%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지난주에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니까 놓치지 말고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물론 아직 기회는 많이 있어요.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100기를 돌파하면서 200기를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여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 허브경제TV 빨리 올라타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중동에서 전쟁 터지고, 금리 인하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고민이 될 거예요.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위기인지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좀 골라놔야 되겠죠? 기회라면, 위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시나리오 작성해 놔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저희 허그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같은 노선 타고 가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링크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됐을 때 무료 정보 신청만 눌러주시면 돼요. 딱두 번에 클릭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